오늘은 어제 여러분들이 애써서 시험을 보셨죠? 6월 모의평가를 분석해보고 그에 따라서 수능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능은 전략이다. 수능은 시험이거든요.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능에서 고득점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수학을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고득점을 못하는 게 아니다. 시험은 전략을 어떻게 짜고 그것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고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표준 점수가 140 정도의 시험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는 수학의 표준 점수가 180점대까지 나왔었어요. 이때는 진짜 수학 실력이 좋은 학생들이 수학을 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옛날에 비해서 많이 수학 수준이 낮아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특목고 학생 평균 1, 2등급을 항상 그 수학 점수를 받는 학생이 있었고 또 보통 지금 평준화된 학교에 뭐 반에서 한 5, 6등 정도 하는 아주 평범한 학생이죠. 이 두 학생이 작년 수능에서 결국은 둘 다 2등급을 받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요즘 수능 수학이라는 것은 킬러 싸움인데 우리가 얼핏 공부를 조금 하는 학생들은 킬러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하면 킬러를 잡는가 여기에 모든 역량을 맞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맞출 수 있는 것을 확실히 맞추는 게 중요하다. 3점짜리, 2점짜리 이 문제가 총 17문제가 출제됩니다. 요걸 다 맞추면 48점이에요. 그러면 지금 수능은 4점짜리 13문제 싸움인데 이 중에서 킬러 3개를 빼고 나면 88점이 됩니다. 그런데 준킬러라고 하죠? 3, 4문제 정도가 있는데 이 준킬러 문제는 자기가 집중적으로 그 문제 유형을 30개, 40개 몰아서 푸는 거예요. 이러면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뭐냐. 킬러 하나 맞추는데 실수해서 쉬운 3점이나 4점을 하나 틀려버린다. 이러면은 시험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확실히 맞출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1번은 킬러 중에서도 객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답률이 상당히 다른 킬러에 비해서 오답률이 낮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찍어서 맞추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준 킬러는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주면 이 보통 학생들도 80점대까지 치고 올라진다는 거죠.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킬러는 전략적으로 접근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얼마든지 수학 실력이 조금 딸려도 의외성이 많은 시험이다. 그래서 2등급, 1등급을 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6월 평가원 어제 시험 본 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제 시험이 다소 어려웠습니다. 이게 어제 시험 본 것에 대한 등급인데 이과는 1등급이 88점, 문과는 89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2등급이 80점, 3등급이 71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4등급은 60점까지 내려갔죠. 그러니까 작년 수능에서 1등급이 92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3등급이 71점인데 작년 수능은 3등급이 81점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수능을 보고 나면 1등급이 92점 선, 그 다음에 2등급은 88이나 84에서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3등급 같은 경우는 아무리 못해서 80점 정도는 나와야 3등급을 안정하게 확보하는 건데 지금은 보면은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이런 문제는 두 문제라고 봐야죠. 2등급, 3등급은. 그리고 4등급 같은 경우에는 세 문제 이상 수능에 비해 가지고 점수가 낮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작년 6월을 보면 또 작년 6월은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능 시험을 보게 되면 부정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4등급이 60점대가 나왔거든요. 문과 같은 경우에는 51점이 나왔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작년부터 벌어진 현상이에요. 이 수능 문제가 우리가 이제 어떤 수능 시험이 어렵다 하는 말은 이 시험 전체가 쉬운 거를 어렵게 낸다는 뜻이 아니고
어려운 문제의 개수, 난도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킬러 문항수, 준킬러 문항수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는 거죠. 준킬러를 3개 내던 것을 4개를 낸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이외에 작년부터 어떤 현상이 빚어졌냐면 계산 유형이 문제마다 예년에 비해서 조금씩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것만 겨우 풀 수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등급이 낮은 학생들이죠. 이런 학생들은 이 계산에 막히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아주 잘하는 학생보다 중위권 학생들, 중간 그룹의 학생들의 점수가 낮아지고 등급 점수도 그 컷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성적이 좋은 학생들도 쉬운 문제에 대한 계산 유형 문제들 이런 거를 항상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감각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어제 봤던 이제 평가원 시험 두 번째 특징이 킬러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수리 가를 보면요. 30번, 29번. 이거는 오답률이 90%가 넘으니까요. 완전한 킬러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고요. 27번, 28번, 25번, 21번들 이런 것들은 보통 70%대의 오답률입니다. 21번이 이게 오답률이 비교적 낮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27번, 28번, 25번 이런 것들은 아직 시험이 전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21번이 좀 밀려 있는 거죠. 그리고 객관식이다 보니까 조금 찍어서 맞히는 경우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킬러는 30번, 29번, 21번 이 세 개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문과 이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 뭐가 조금 다르냐면 킬러의 난도가 약간 낮아진 거죠. 대신에 이 21번 이외에 20번이라든지 18번이라든지 이런 데서 킬러에 준하는 또 심지어 킬러가 4개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킬러가 조금 수준이 낮아지면서 개수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 할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잘하는 학생들은. 자, 문과도 30번, 21번, 29번 킬러는 똑같아요. 자, 세 번째 EBS 문제입니다. EBS는 냉정히 얘기해서 체감될 정도는 아니었다. 지금 70%가 반영이 되고는 있지만 쉬운 문제가 반영이 되고 또 문제들도 변형이 되고 있어요. 이게 수학 문제는 변형이 되는 순간 잘 체감하기 힘들죠. 국어하고 영어는 지문 자체가 나오니까 EBS를 체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학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체감도가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6월 평가원 시험을 보고 나서 어떻게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는가, 수능 대비법이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단계별 학습법이에요. 저는 어떻게 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냐면 80점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게 킬러를 아직 공부할 준비가 안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은 킬러라고 하는 것은 세 문제를 봤을 때, 세 문제를 킬러라고 봤을 때 80점이라는 것은 다섯 개를 틀린 거죠. 그런데 이 다섯 개를 80점으로 다섯 개를 틀린 학생은 킬러를 또 하나 맞췄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쉬운 문제에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80점이 안 됐다라는 말은 아직 킬러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조금 이른 거 아니냐. 그러면 두 번째, 70점대에 올라오면, 이 학생은 아직 준 킬러도 정복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2점, 3점을 다 맞추면 48점이거든요. 48점. 그런데 여기서 4점짜리 쉬운 것들을 총 4점짜리가 13개인데 쉬운 4점짜리를 6개 정도 맞추게 되면 이게 24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70점대까지 치고 올라와져요. 그러니까 누구나 공부를 성실하게 꾸준하게만 해주면 70점대까지는 올라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70점대에 올라오는 순간 그때부터 준킬러에 대한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거를 그냥 문제집을 순서대로 풀지 마시고 문제 유형별로 예를 들어서 뭐 이과 같은 경우에 삼각함수 극한의 도형 문제다. 그러면 그 문제만 30개, 40개를 골라 선별해가지고 집중 공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보장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킬러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준킬러는 공부하면 반드시 맞출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박스형 문제라든지 빈칸 넣기 있죠. 그다음에 이과 같은 경우에 삼가감수 극한의 도형이라든지 문과 같은 경우에는 무한 등비급수 도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공략을 해주면 깨우침이 와요. 이건 반드시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70점, 60점대 후반이나 70점이 되면 준킬러를 문항별로 집중 공략하라. 자, 그 다음에 70점 미만은, 그러니까 60점, 뭐 50점 이런 학생들은 어딘가 개념도 뻔끈한 게 있어요. 그럼 개념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라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다가 어떤 부분에 개념이 딸리거나 이러면 그 부분만 교과서라든지 이런 개념서를 통해서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와야 됩니다. 단계를 밟아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단계별로 공부를 할 때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제가 권하는 방법은 먼저 기출문제집 한 권을 정하세요. 기출문제집 한 권을 정하는데 이 정한 기출문제집을 반드시 세 번 봐라. 똑같은 책을 세 번 반복하라 이겁니다. 이게 다른 책을 바꿔가지고 세 권 보는 거하고 이렇게 같은 책 세 권 보는 거는 좀 더 훨씬 지겹죠. 그러나 이게 무지하게 효과가 있어요. 종류 바꿔서 두 권 푸는 것보다 한 권을 두 번 풀면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세 번 풀면 정확하게 푼 사람은 해답이 기억나요. 이게 풀이가 어떻게 됐는지 답이 뭔지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풀어라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한 권을 3회를 반복을 하면 이제 시중에 있는 어떤 기출문제집이든지 사서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그 문제집의 70% 이상은 풀었던 것들이에요. 자, 한 문제집을 세 번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하고 나면 이제 아무 책이나 사면 사서 풀면 뭐 거의 풀었던 것들이에요. 쑥쑥 풀립니다. 시간도 엄청 단축되죠. 그래서 수능 보기 전까지 7권의 전설이라 그래요. 기출문제집 7권을 풀어라. 그러면 시간상으로 안 될 것 같잖아요. 됩니다. 처음 선택한 기출문제집을 3회를 풀고 나면 나머지는 무지하게 빨리 풀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두 번째, 문제집을 풀 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선생님들의 도움을 좀 받든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수학 교과 과정이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은 그 바뀐 교과 내용의 그 문제가 그냥 들어가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자면 삼각함수 극한의 도형이다. 그러면 옛날 문제들 보면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 쓰는 것들 많거든요. 근데 사인 코사인 교과에서 빠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옛날 문제가 그냥 실려 있는 거죠. 이게 출판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빠진 교과의 내용 빼버려야 돼요. 이거를 제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라진 수능 유형 문제들 요거 버려야 됩니다. 수능은 3, 4년 정도를 주기로 문제 유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극단적으로 재작년에 이과에서 21번 킬러로 부분적분, 치환적분 문제가 수능에서 출제됐습니다. 9월 달에 9월 모평에서 이제 이걸 예고를 했었고 수능에서 출제됐는데 이 이후에는 치환적분, 부분적분이 이과 수학에서 뺄 수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반드시 출제는 됩니다. 출제는 되지만 이게 킬러로는 출제되지 않아요. 쉬운 문제로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옛날에는 이과 킬러로 미분의 변화율 문제가 단골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일체 안 나오죠. 문과 같은 경우에는 등비 수열을 공부할 때 원리학계가 단골이었죠. 그런데 이게 한 3, 4년 나오고 나서 한 4년, 5년 전부터는 전혀 출제되지 않습니다. 가장 극단적으로 문과 킬러 문제로 격자점 문제가 계속 출제됐었잖아요. 요즘 안 나오죠. 그러나 이 기출 문제집들에는 격자점 문제가 다 실려 있어요. 이걸 빼야 됩니다. 이걸 다 제거하세요. 그러면 책이 슬림화되죠. 아주 얇아집니다. 여러분들 풀어야 될 양이 줄죠. 이때 단계별로 80점을 넘지 않은 학생들은 킬러 21번, 29번, 30번을 다 제거하세요. 이러면 우리가 그 기출문제집이 문과든 이과든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한 권에 1개월씩 3개월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빼고 나면 이 세 권을 1개월 반 이런 속도로 풀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책을 슬림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단계별로
자기가 몇 점 돼 있는지 보고 킬러도 풀지 말지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런 책을 공부를 해나가냐 이거죠. 제일 첫 번째, 수능이라는 건 시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어떤 기출문제나 모의고사를 해설을 해주면 아주 멋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풀어주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게 꼭 약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시험이라는 것은요, 결국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간이 있고요. 쉬운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절약을 해서 결국은 준킬러나 킬러 문제를 접근해 나가야 되는데, 수학은 시작을 딱 하는 순간 시간을 단축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이걸 고민을 하는 순간 그 문제 푸는 데 시간이 걸리죠. 쉬운 문제를 시간을 많이 할애해가지고 풀게 되면요, 이거는 틀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 단축을 할 수 없었다면 이게 더 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풀이법이 뭐 인터넷 강의든 또 여러분들 선생님들의 강의든 간에 그 선생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어떤 해설을 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풀었을 때 이게 여러분들이 실전에도 그대로 적용해서 풀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는 설사 어떤 문제가 아주 멋있게 안 풀더라도 조금 계산을 조금 시간을 조금 더 오래 걸려 가지고 풀더라도 바로 풀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수능 30문제 중에서 23문제 정도는 거의 유형화된 거예요. 이 유형화된 문제는 그냥 풀이가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풀이법을 확정해야 한다. 즉 선생님이 설명해 준 방법과 그 다음에 해설을 봤더니 또 다른 방법이에요. 또 친구한테 물었더니 친구는 또 다른 방법으로 풀어줘. 자, 이렇게 수학은 어떤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꼭 한 가지로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자기한테 적합한, 자기가 가장 잘 이해한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푸는 그 풀이법을 정해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수능 볼 때까지 자기 나름의 풀이법, 유형별로, 단원별로 정해나가라. 이게 중요한 요령입니다. 자, 두 번째, 실수도 실력이다. 모의고사 보고 나 3점인데 쉬운 3점인데 틀렸다, 이게 어이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심지어 2점 틀리면 이건 신문에 날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문제, 쉬운 4점 또는 3점을 틀린다, 이거는 킬러 맞추고 3점짜리 틀리는 건 차라리 킬러 안 맞추고 3점짜리 맞추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수도 실력이다. 평이한 문제, 3점, 4점, 쉬운 4점짜리도 계속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점수가 올라가면요, 3점짜리나 쉬운 4점은 많이 풀어본 거니까 눈으로도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지겹잖아. 그러니까 이걸 안 푸는 학생들이 있다고. 이러면 감각이 떨어져요. 실수합니다. 반드시 계속 풀어야 돼요. 순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수능 공부는 계속 빠른 속도로 순환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뒷부분 공부하면 앞부분 잊어먹어요. 앞에 공부하면 뒤에 다시 잊어먹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전 범위를 계속 순환시켜줘야 되는데, 이때 쉬운 문제를 버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설사 1등급을 하더라도 쉬운 문제도 계속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감각이 안 떨어지는 거죠. 이 수능 고득점, 1등급이나 또 수능 만점을 받는 이런 경우에는 아주 미묘한 그 감각만 달라져도 1등급이 2등급 되는 거예요. 또 거꾸로 2등급이 1등급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뒤집히는 겁니다. 시험장에서 어떤 3점짜리 쉬운 걸 풀다가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계산이 갑자기 막혔다 이러면 당황한단 말이에요. 당황하고 그러면 그 뒤에 실수한다고요. 그러니까 반복할 때 쉬운 문제도 계속 점검 반복해줘야 된다. 자, 누구나 심화 공부를 하면 점수 확보가 가능하다. 이건 뭐에 대한 얘기냐면요, 준킬러입니다. 우리가 킬러 문제를 21, 29, 30 세 개를 킬러라고 했을 때 그것보다는 못하지만 3, 4 문제 정도가 뭐 개인차에 따라서 뭐 5개가 될 수도 있죠. 준킬러라고 해서 우리 좀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죠. 근데 이런 문제들은 집중 공부하면, 심화 학습을 하면 이건 반드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겁니다. 킬러는 공부를 해도 맞춘다는 보장이 없지만 준킬러는 공부하면 반드시 맞출 수 있다. 이거는 신념을 가지고 반드시 잡겠다. 그리고 계속 반복 심화 학습 해줘야 됩니다. 유형별로, 번호별로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킬러에 대한 거예요. 킬러는요, 9월 평가원 시험을 보고 나서
킬러 유형이 확정된다고 봐야 돼요. 이 킬러 문제 신유형도 많이 출제되고, 그럼 일반적인 시중에 있는 교재로는 사실 킬러 준비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해의 킬러 문제는 9월까지 보게 되면 21, 29번, 30번에 뭐가 배치될지, 또 어떤 유형이 배치되고 어떤 난이도로 나오는지가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대비가 시작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80점이 안 된 학생들은 준킬러까지를 집중학습하고 9월 평가원 시험 이후부터 킬러 준비를 시작하라. 그 다음에 9월 평가원 시험을 보고 나면, 물론 이제 그때 봐야 알겠지만 21번과 30번은 이과인 경우에는 미적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 다음에 29번은 벡터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이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단원, 자기가 잘 푸는 단원, 또 자신 있는 단원, 킬러 3개를 다 한꺼번에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는 벡터를 잘한다. 그럼 29번을 잡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번호별로 접근해 나가라. 물론 지금 1, 2등급을 다투는 학생들은 자기 공부하던 대로 계속 킬러 공부를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3등급, 4등급 이렇게 아직 킬러에 대한 완벽한 준비를 하지 못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9월 이후에 유형이 확정된 다음 자기가 공략할 수 있는 번호를 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번호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라. 이러면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래서 21번하고 30번은 이과인 경우에는 거의 이제 미적이 출제가 많이 되죠. 그리고 이제 29번은 벡터니까 어떤 것을 정해가지고 공부할지 정하시면 되고요. 문과 학생인 경우에는 21번과 29번 요거 역시 미분에 활용해서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30번이 지금 작년 수능도 그렇고 보통 합성함수를 이용한 그래프를 그리게 해서 풀게 만드는데, 요거는 조금 21번이나 29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난도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과는요, 냉정히 얘기해서 30번을 뺀 나머지는 해볼만 합니다. 그런데 이과는 21, 29, 30번 중에 선별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요 포인트를 가지고 수능까지 충분한 준비를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